사울이 왕이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군사를 재편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랑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시 다 장막으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재편한 이유는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재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평안의 때가 되겠구나, 장막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걸 알았는지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를 다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면전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울이죠. 왜? 사울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그 일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 쉐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야 군대를 이제 재편해, 나머지 사람들 다 돌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을 거야,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함으로 엄청난 나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원래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당장 이 제사를 들어줘야 될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생각들이 몰아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울이 직접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왕 사울 네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왕권은 박탈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사울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제사 대신 드렸다고 사울을 이렇게 내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급하면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전쟁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까딱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그게 그렇게 좀 잘못이라고 혼을 내실 수도 있고 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13장 전체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은 단지 번제를 대신 드려서가 아니라, 노트에 써놓으세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재편성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군대를 재편성하고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울이 당장 하는 거는, 와 전쟁 시작됐다, 빨리 번제 드려야지, 번제를 누가 드리지? 제사장이 드리는구나, 사무엘 데리고 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사울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13장 들어서 하나님한테 단 하나도 묻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망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공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살아가고 그 취향과 선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에게 먼저 그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다리라. 노트에 써놓으세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이게 참 신비한 얘기죠. 왕이 딱 됐으면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한테 항상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는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소망이라는 의미, 소망, 희망을 갖다, 소망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기다리다, 야할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상황은,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그 친구가 급식 먹으러 뛰어내려갈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뭐라 막 뛰어내려가잖아요. 그 계단이 무너져라. 그렇게 뛰지 말라고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줄을 좀 누구보다 덜 쓰면 막 아쉬워하고 막 그렇게 아쉬워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 무언가를 내가 먹게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무언가를 내가 하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롯데월드 가서 자이로드롭 타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올라가면, 올라가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몇 초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때 타본 사람만 아는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몇 초 있다 떨어질 거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려라. 그게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좋은 일들, 희망의 일들, 소망의 일들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그게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다려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그거예요. 얘야, 제발 좀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일을 너에게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똑같아요. 신뢰하면 뭐한다고 여러분?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린다. 이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릴 겁니다. 오늘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막막한 비전 앞에서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 답답한 삶의 문제 가운데 답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기다리는 거. 내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하면 편할 것 같지만, 기다리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기다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큰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그 기다림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일에 치여서, 뭔가 할 거에 계속 치여서 밀려 하면서 결국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묻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 가운데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신다.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고아처럼 너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뭐하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막막한 일들 앞에서 평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 기다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을 때까지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눈을 다 감고 가장 바른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